자, 그래서 지금 내려고 했는데 이제 말하고 응? 내려고 했는데 응? 내려고 했는데 아, 다 했어? 어, 그럼 주세요. 오늘은 국화 초에 18호네요. 그놈이 망하네. 그놈이 망하네. 어려, 과일 이름 막 어려웠지, 좀. 맞아, 과일 이름 좀 쓰기 어려워. 아니에요. 과일 이름은 다 쓸 줄 알아. 어, 그래? 스트로베리. STRAWBERY. 오, 3.4회. 조금만 더 해. 한 4회 좀 넘겨보자. 반복 횟수. 3.4회? 응. 알겠습니다. 나머지 과연 했어. 뭐, 암기, 리콜. 100%보다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시험도 잘했고요. 선생님, 저는 비 오르기 처음 보러 갔어요. 봤나? 저는 비 오르기 처음 보러 갔단 말이에요. 오케이, 문장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복숭아고 It's a peach and lemon 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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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It's a peach and lemon cake. It's peachy and lemon cake. Peach. 선생님. It's a peach and lemon cake. 뭐라고요? 창의적인 방법 알았어요. 뭔데요? 이제 수업을 한다는 시험지를 안 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종이로 다 기억해요. 그걸 다 따라 적어요. 아, 말하기 테스트 할 때 기억을 해놨다가 쓴다? 오. 뭐,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It's는 뭐의 줄임말이죠? It is. It is. 말 도대체 몇 번 하나? 그쵸. It의 뜻은? It, 그것. 그쵸. 그것이죠. 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이름씨예요.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무엇? 그것. 그 다음에 is는? is이다. 이다. 그것이다. 이다란 뜻도 있고 있다란 뜻도 있는데 여기에 뒤에 복숭아라는 말이 있죠. 복숭아 있다야. 복숭아 이다야. 복숭아 이다. 그렇죠. 이게 어울리죠. 여기서는. 복숭아 있다. 복숭아 셀 수 있어 없어? 그렇죠. 복숭아 몇 개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하나 있기 때문에 It's a peach and lemon cake. 그렇습니까? 그럼 복숭아, 그러니까 케이크를 만드는데 복숭아랑 레몬이 들어간 케이크란 말이에요. 맛이 어떨까요? 맛없어요. 맛이 없습니까? 새콤, 아, 새콤, 달콤하지 않을까? 아니요. Sour and sweet, sweet and sour. 제가 복숭아랑 하잖아요. 레몬은 싫어요. 아, 그래요? 그럼 뭘 좋아하는? What do you like? 워터멜론 좋아해요. Watermelon. You like watermelons. Apple? Bananas. Okay, you like, you, I think you like, palm is not, palm is not fruit. 과일이 아니죠. Okay. It's a peach and lemon cake. 계속해서, 이거는 새콤해. It's sour. Sour의 뜻은, 어, 뭐 틀렸습니까? 그러면? 아, 사월이 신이다. 오케이, 그렇죠. 신. 안 돼! 새콤한. It's sour이라고 불렀어. 오케이, 이거 맞아요. It's sour 하면 돼요? 맞네.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예요, sour? 이름 시. 어떤 시죠? 딱 봐도 어떤 시인데요? 새콤한 사과. 어떤 사과? 새콤하지 않은 사과. 오케이, 그 새콤한 시는 어떤 이란 말이죠? 미친났어. 오케이. 그래서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의 줄임말이고. 그러면 it의 뜻은? 이것. is의 뜻은? is이다. 오케이. 여기서 그것이다. 뒤에 어떤 시가 왔으니까 이렇게 합쳐서 어떻다. 그것은 신이다. 새콤하다. 새콤하다. 됐습니다. 여기에 it은 뭐 대신 왔어요? it? It's a peach and lemon cake. 그쵸. It's a peach and lemon cake. 그쵸. The peach and lemon cake is sour. 원래는. 뭐였다고 원래는? The peach and lemon cake is sour. 원래는. 원래는 뭐였다고? The peach and lemon cake is sour. The peach and lemon cake is sour. 원래는.
is sour 였다고 The peach and lemon cake is sour 원래는 뭐였다고? It's like the peach and lemon cake is sour 그니까 자 그래서 길 가다가 is을 만나면 고맙다 그래 is이 없었으면 The peach and lemon cake is sour 할 뻔했어 근데 is이 있기 때문에 it's sour 할 수 있는 거야 됐습니까? 네, 이지 없으면 어쩔 뻔했다고? 이지 없으면요? 이지 없으면 어떻게 말할 뻔했다고? The lemon cake 대본, the peach and the lemon cake 대본했다. The peach and lemon cake is sour 할 뻔했다고요. 야, 왜 그랬어? It's sour. It's sour. 네, 그것은 바나나 아이스크림이야. 네. It's a banana ice cream. Banana ice cream. It's a banana ice cream. Okay, banana ice cream 어떤 맛일까? Okay, 이것은 달콤해. It's sweet. It's sweet. It's sweet. Okay, 그래서 sweet의 뜻은 달콤한. 뭐라고? 달콤한. 달콤한 무슨 시죠? 어떤 식으로? 그렇죠. 어떤 식으로? 그럼 이렇게 합쳐서 뭐가 됐어요? Is sweet. 달콤하다. 달콤하다. 어떠니? 비동사 만나면 어떻다가 된다 했죠. Is는 뭐 대신 왔어요? It? 그렇게 하면 뒤로 넘어지면 큰일 난다니까? Is는 뭐 대신 왔죠? It is. It. Banana cake. Hey, okay, banana up. Ice cream. The banana. Banana ice cream is sweet. Is 없었으면 어떻게 말할 뻔했다고? The banana ice cream is sweet라고 할 뻔했다고요. 끝까지 얘기해 주세요. Is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다고? Is sweet. Is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다고요? Is sweet. Is sweet. 이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다고요? Is the banana ice cream is sweet 할 뻔했죠. 이 없으면 the banana ice cream is sweet 할 뻔했죠. 오케이. Okay. The banana ice cream is sweet 할 뻔했다고요. The banana ice cream is sweet 할 뻔했죠.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그것은 감자 피자야. It's a potato pizza. It's a potato pizza. It's a potato pizza. It's a potato pizza. 그것은 감자 피자다. 오케이, 감자 피자 맛은 어떨까? 계속. It's delicious. It's delicious. 뭐라고요? It's delicious. It's delicious. Delicious의 뜻은? 맛있는 아니 맛있어 뭐 맛있는이죠 무슨 시죠 어떤 시죠 어떤 맛있는 근데 이렇게 합쳐지니까 뭐가 됐다 is delicious 무슨 뜻이 됐다 우리 말로 맛있다 맛있다가 됐고 어떠니 어떻다가 된 거죠 is는 뭐 대신 왔죠 It's sweet. It 뭐 대신 왔냐고요? It's a potato pizza. The potato pizza. 앞에 나왔던 거 다시 얘기하니까 더를 쓴다 했죠. The potato pizza is delicious. It 없으면 어떻게 말할 뻔했죠? The potato pizza is delicious. Is delicious 할 뻔했죠. The potato pizza is delicious 할 뻔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It's delicious 할 수 있네요. It's delic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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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delicious. 네, 그래서 그것은 배파이야. It's a pear pie. It's a pear pie가 아니고 It's a pear p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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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페어파이 맛은 어떨까? It's sweet. It's sweet. 마찬가지 달콤한 맛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스윗의 뜻은 달콤하리고 합쳐져서 달콤하다 됐고 it은 뭐 대신 왔어요? it the pear pie. 그렇지. the pear pie is 너 it 없었으면 the pear pie is sweet. 할 뻔했죠. The pear pie is sweet. is 뭐 is is 또 하면 안 되지. The pear pie is sweet 할 뻔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해서 오늘 할거 패드 진행하고 하도록 하세요.